나도. 아, 아. 야, 이게 암놈이야. 어, 야, 한 놈씩 맞자. 아, 예. 이제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대를 안 맞으면 돼,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빨리 약을 먹어. 왼쪽에 약 있잖아. 어. 약 먹고. 내가 이렇게 상대할 테니까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잘 학습을 하도록 해. 치고 빠지게, 치고 빠지게. 딱 막아주고, 딱 막아주고, 딱 막아주고. 세 번은 안 때린단 말이야, 이 바보가. 봐봐, 세 번 안 때리잖아. 역시 오마개님. 자, 도끼 춤의 실력이 정말 완벽하십니다. 하지만 난 세 번 때릴 수 있지. 위기였어. 야,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애들 인공지능이 많이 좋아졌어. 너 흑형됐네? 야, 너 혹시 네가 보기엔 나 유병재로 보이니? 예, 그렇게 보입니다. 짜증난다. 가자 빨리. 어디로 갈까요? 내가 지금 가는 곳이 길이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머나먼 곳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원주민이 최대한 리젠을 안 하는 곳으로. 산 속은 위험하려나? 산 속? 어? 잠깐 추워. 예, 저도 콜드 뜬 것 같습니다. 나뭇잎을 좀 파밍을 하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나뭇잎 파밍하고 캠파이어 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빨리 와. 예, 가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최대한 여기도 이거 원주민 토템이 있으면 이 주변에 원주민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 예, 원주민이 지역을 점령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없는 쪽으로 가야 되네? 왜? 누군가 저를 때린 것 같습니다. 누구지? 그런 거 알아서 뭐해. 빨리 가 임마. 빨리 우리가 어디서 지금 이거 지워야 되는지 알아야 돼. 바다를 끼고 계속 달려보면은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여기 원주민들 시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난 거 같아. 저기 있네. 원주민들 저기 있네. 야, 여긴 안 돼. 알겠습니다. 일로 와, 빨리. 원주민들 토템이 있는 곳은 원주민들 마을이 근처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리젠이 계속되지. 역시 지리학적 대단하십니다. 지리학적이라니, 이건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이다. 일단 바다가 넓게 보이면서 바다 근처에 지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뭔 줄 아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숲속에서 만약에 집을 지으면 사면을 방어를 해야 돼. 하지만 바다를 끼고 가면 바다 쪽 한 면은 방어를 할 필요가 없어. 아니, 윤민수님아, 28,779번째 고맙다. 말이 사회 선생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넌 그게 문제야. 예, 죄송합니다. 넌 너무 빨아 제끼는 게 문제라고. 저기도 잠깐만. 여기 원주민 지대인가? 원주민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맡아봐 한번. 저기 비행기다. 비행기? 잠깐만, 비행기면 우리가. 예, 우리가 돌아왔던 곳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일로 와봐. 예, 가고 있습니다. 여기다. 여기야, 이 터. 이 나무. 뭔가 기가 느껴지지 않아? 자연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 나무를 지붕으로 삼고, 이 나무를 기점으로 내가 이걸 만들도록 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바닥을 갖다가 여기다가 만들면 되지. 아하, 그렇지. 이 대자연을 느낄 수 있게 요트도 보이고. 좋아. 내가 이거 만들 테니까. 예예. 어딨지? 나는 캠파이어 하나만 짓겠습니다. 뭐야 이거? 베이직 파이어. 이거 타워잖아.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제리 주인아 고맙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거 바닥이 뭐야? 바닥은 파운데이션으로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경님. 파운데이션이 어디 있는데? 아, 플랫폼. 플랫폼이 이게 올라가잖아. 아, 이 플랫폼인가? 이게 나무에 짓는. 아하! 야, 일단 나무 이거 봐봐. 예. 잠깐만. 이걸로 이게 이제 관측소. 안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치를 안 해서 그래. 아. 자. 이게 너 지금 보이지? 이 나무는 절대로 베면 안 닿았어? 네, 알겠습니다. 이 관측소를 먼저 만든다.
그리고 방벽을 방벽을 뒤쪽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뒤를 막을 수 있게. 어차피 양옆이야. 어, 나중에 만들면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좋아. 로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무가 많잖아. 네네네. 이 중간 나무를 제외한, 그리고 저 관측소를 제외한 나무를 다 베는데. 예. 먼저 이 주변에 있는 나무를 베서 저 관측소를 먼저 만들도록 하자. 예, 알겠습니다. 좋아. 어, 여기다 너 지금 이거 지은 거니? 예, 제가 이거 지금 지은 거 같아요. 지은 거. 어, 나 지금 배가 고프거든? 무지하게 고프거든? 큰일 났다. 우리 먹을 게 없다. 사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참. 사냥을 하러 가자. 예. 지금 여기 우리가 오늘 베이스를 다 해놔야 내일 이제 빅헤드가 오면 예예. 그 새끼 좀 익점시키고 해가지고 세 명이서 하면 아마 어제 그때처럼 방벽 크게 지을 수 있을 거야. 이게 방벽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 사냥 좀 다녀오겠습니다. 내 것까지 좀 갖고 오면 안 될까? 야, 그거 네가 구웠던 거 내가 먹을 수 있냐? 없지. 예, 그거는 불가능한 거 같아. 아, 그럼 자기가 와, 이런 게임이 다 있네. 아니, 서로서로 나눠 먹고 이렇게 해야 되지. 밤이라 보이지가 않는다. 아, 그거 지가 구한 건 지가 먹고. 야, 참 정이 없네, 게임이. 예. 상부상조가 불가능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게임이 이상해. 토끼. 어? 토끼? 맛있겠다. 젠장. 전 토끼 같은 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토끼 키워보면 그럼 되지 뭐. 아, 콜드 떴다. 콜드가 너무 계속 떠 있으면 죽어? 아니요, 죽진 않고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느려진다. 야, 너 어디 있는데 잡았냐? 나 지금 없는데. 저 바닥 이렇게 보고 가면은 도마뱀이 한 마리씩 보입니다. 어, 토끼. 아유, 그냥 귀여운 거 네가 아주 그냥. 아니, 야, 너 어디서 잡고 있는 건데? 저 비행기 쪽으로 왔습니다. 비행기 쪽. 아니, 그럼 거기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아이, 죄송합니다. 나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야. 장난 진짜로. 이 일대는 제가 다 점령한 것 같습니다. 아니, 다 내 거야. 내가 다 먹어야지. 아, 큰일 났다. 빨리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빨리 구해야 된다. 어, 지금 야, 게이지가. 너 핫바 있는데 있으면 너 먹지 말고. 예. 나한테 넘겨, 알았어? 예, 여기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코카콜라 먹어도 약간 늘어나네. 배고픔이 약간 늘어납니까? 배고픔은 중간에 있는 거 아니야? 배고픔이 중간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게 체력. 아, 그럼 중간에 있는 게 배고픔이면 나 지금 다 찬 거 같은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저게 찬 건지 안 찬 건지 지금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빈, 속이 빈 거 같습니다. 아, 그래? 예, 그럼 예. 지금 아사 직전이라는 얘기 아니야? 네. 잠깐만. 아사 직전으로 이제 위장에 X 표시가 뜹니다. X 표시. 아직 X 표시는 안 떴는데 거의 끝났어 나. 저 지금 X 표시가 떴습니다. 어, 네. 나 지금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그 지금 원주민 하나가 지금 따라 붙었거든. 어? 어머님 버그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어? 왜? 왜 나는 왜 이러지? 뭐? 제가 지금 홍방장님 위 상태랑 똑같은데 저는 배고픈 상태입니다. 근데 홍방장님 배가 꽉 찬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내가 배가 꽉 찬 거겠지. 아, 그럼 제가 빈 건가요? 어, 야, 이거 누가 지었어? 제 화면이랑 홍방장님 방송 화면이랑 헷갈린 것 같습니다. 이거 누가 지었냐고. 뭐 말씀이십니까? 아, 그거 제가 집 찾아갈 수 있게 지어놨습니다. 어, 없애버려야겠어. 야, 나 원래 깔끔한 거 좋아하는 남자인 거 알잖아. 아, 저는 거의 못 찾아가는데. 아, 그럼 나 지금, 아, 그러네. 내가 위가 꽉 찬 상황이네. 아, 이런 거였네. 아니, 제가 제 화면이랑 홍방장님 화면이랑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거 아니, 여기다 설치했으니까 이걸 하면 돼. 저쪽이다. 야. 예. 이거 나무 패는 소리가 패치가 돼서 리얼하게 바뀌었다. 소리가 그런가? 둔탁혀. 버섯 먹고. 오! 어? 이건 뭐지? 혼잣말 하지 말라고. 어어! 저걸 부셔. 아야, 저걸 부시면 안 돼! 이걸 부셔야지. 아, 이 정도만 파밍하. 좋아. 저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아, 이거 돌려가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됐다.
좋아 좋아. 창 하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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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무슨 일이십니까? 아 아. 아 저기 뭔가. 어. 야 여기다 불 누가 폈어? 어? 제가 피웠습니다. 저 나무 패서 먼저 관측소를 만들어. 최우선적으로다가 관측소를 만든다. 관측소에서도 세이브되고 잘 수 있지. 아니 관측소에서는 불가능. 아 예, 예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걸 만들어야겠어. 횃불을 좀 만들어야겠어. 저 도착했습니다. 어, 봐봐 새끼야 여기다 그거 만든다니까. 여기다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지금 걸리잖아. 아 죄송합니다. 아 이제 생각을 못했네 이걸. 여기다 함부로 횃불 그 하지마.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저기 걸린다니까. 애매한 위치에다 저걸 해놔가지고. 자 야간 작업에 능할 수 있게 이제 횃불을 짓는데 횃불 위치는 내가 짓겠어. 너 괜히 이제 함부로 하지마. 아 예. 네가 손대면 하여튼 뭔가 이상해져 하여튼. 자 원활한 작업 능률을 위해서 일단은 밤에도 작업을 할 수 있는 횃불을 제일 외곽 쪽에 한 개씩 지어드리겠습니다. 밥 좀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아니 돌멩이 없다니. 아 돌멩이를 진짜 구하려면 또 없어요. 이거 어디 가서. 아 여기 있네. 그리고 숲이 숲 안에는 낮이돼도 이 그림자 때문에 너무 어둡다고. 그러니까 낮 작업을 할 때도 이왕이면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예, 예. 주변이 밝아지지. 이런 것도 가지 좀 쳐야 돼. 괜히 보기 싫잖아. 이런 건 좀 가지 좀 쳐주고. 나뭇가지 좀 파밍하겠습니다. 이거 파밍하고 그 돌멩이 좀 파밍 많이 해서 이거 가지 다 쳐줘야 돼. 이거 그림자를 많이 생성할 수 있는 걸 다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뒤쪽에 방벽을 크게 짓는다. 예 알겠습니다. 아예 원주민이나 저 원측 원주민이 지금 한 마리 있거든. 예 원주민이나 원주민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알겠습니다. 아예 방벽을 크게 지어야 돼. 어, 고난한 거기다.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어? 토끼가 존나 빨라져가지고. 넘어져라. 야 우리 배고픔 그거 잘 보고잉. 예 알겠습니다. 아 벌써 배가 고프네. 야 죽도록 힘들어도 예 열심히 하면 돼. 예 알겠습니다. 저희 드디어 성을 하나 건설할 수 있는 겁니까? 어 잠깐만 이거 좀 불안한데? 나무가 왜 이렇게 많이 까. 아 내가 옆에 있는 나무 까면서 이것도 많이 까졌네. 되겠지 뭐. 자 어두운 곳 위주로 일단 저장할 수 있는 쉘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야 이거 만들면 끝나잖아. 뭔 쉘터가 필요해. 아 저거 만들면 끝나. 그냥 이거 이 주변에 있는 나무나 다 까. 네 알겠습니다. 넘어져라. 다 까서 이 관측소를 먼저 만들면. 그리고 좀 낮게 까라. 이게 뭐냐 이게. 어? 좀 최대한 낮게 좀 까라고 좀. 이게 지리학적으로 다 좀 이상하잖아. 아, 저, 네, 세 개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어? 저 지금 세 개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다가 또 하나 만들어야겠다. 아이, 또 야간 작업을 위해서. 자, 누가 원주민 여자다. 저 여자가 가까이 오면. 아이 위험하다. 아니야 어쨌든 여기가 원주민 지역은 아니야. 예. 지금 관측소 계속 만들고 있지?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좋아. 두 개. 나는 계속 횃불을 만들도록 할 테니까. 예. 너는 계속 그 관측소에다가 나무 잘라서 거기다 넣어놔. 일단 그 예, 관측소가 필요해. 저 여자 좀 죽여야겠다. 이제 앞으로 하나만 더 박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를 쉬고. 그러니까 이쪽 나무는 다 베버려. 예, 알겠습니다. 이쪽 나무 때문에. 나 또 너무 저기 어두워가지고 이쯤이면 되나? 이거 관측소 밑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왜 좋아. 이러면 이제 밤이 돼도 괜찮겠지. 그리고 약간 까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방벽을 크게 짓는 거야. 그리고 아. 옛날처럼 그냥 방벽을 그냥 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창문이 있는 벽으로 만드는 거야. 오 로맨틱. 뭔 로맨틱이야 임마. 우리가 살려고 그러는 거야.
네, 가드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다고? 예. 이거 루프 어떻게 타지? 자, 그리고 나 동물 잡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나 죽는데. 사람 아닌가? 야, 너 동물 어디에 있대? 그 비행기 근처에 가시면 토끼가 아주 막 돌아다닙니다. 지금 누구랑 하는 거냐고? 사르탄이라고 방송하는 애는 아닌데 그냥 가끔 예. 이용하는 애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꼭 이제 방송에 애용해 달라고 막 이제 막 울고 매달리고 막 이런 애들 몇 명 있죠. 그 중에 한 명이야. 이거를? 왜 로프가 안 타지지? 꼭 유명해져서 방송을 타서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 난 다 알고 있어. 탔다. 네, 저 관측소에 올라왔습니다. 관측소 이제 다 만들었어? 네, 근데 나무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네, 나뭇가지, 나뭇잎 때문에, 아 보입니다. 30대 희망, 으아니 28,782번씩 고맙다. 잘 봐. 여기서 저장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쉘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야, 쉘터를 하나 만들지 말고 깔끔하게 우리 그거 만들자. 통나무집? 통나무집을 만들자. 아, 역시 어머니 화끈하십니다. 뭐 쉘터 같은 거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 그러면 털을 어디로 잡을... 야, 일단은 먹으러 가자. 지금 구하러 가야 돼. 먹을 거 구하러. 저 많이 구했습니다. 아, 넌 참... 랍사바구나 너. 야, 저기 왼쪽에 통나무 있으니까 예예. 저걸로 내가 방벽 위치를 알려줄게. 나 예예. 지금 배가... 너 어떻게 잡았어 저거 토끼? 저... 저렇게 빠른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 토끼가 가는 장소를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지랄... 참... 토끼가... 가는 장소가... 저걸 인마 어떻게 예측해? 나 큰일났다. 나 배고픈데. 아, 배고픈 건 때문에 바로 죽진 않는다고? 좋아, 네, 널 바로 믿겠어. 바로 죽으면 네가 나한테 죽는 거야. 아니면 도마뱀 잡아. 도마뱀은 느리니까 도마뱀 잡으면 되겠는데. 예, 도마뱀이 제일 잡기 편합니다. 비행기 근처에 도마뱀이 있단 말이야? 예, 엄청 많습니다, 도마뱀. 진짜 엄청 많아? 네, 아주 널려 있습니다. 확실하지? 예, 확실합니다. 내가 지금 비행기 근처로 왔거든? 그런데 너 뒤져볼래? 아, 야, 없잖아.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잘 찾아봐도 없잖아. 어디 도마뱀이 있대? 야, 진짜 도마뱀 없네. 아, 이상하네. 예, 패치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저기 또 원주민이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또 세졌어. 애들 치고 빠지길 이제 잘해. 예, 진짜 아픕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친구들 올 때까지 안 덤벼. 영리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끼, 도마뱀 수를 줄여놨어. 도마뱀이 잡기가 쉬우니까 도마뱀 수를 줄여놓고 토끼 한 마리 잡기 힘들어. 나 이제 어떡하지? 토끼는 화살로 잡으면 편한 것 같습니다. 와, 큰일 났네. 아, 도마뱀이다. 아, 다행이다. 그래, 이런 게 있어야 돼. 도마뱀이 좋은 게 고기도 얻을 수 있지만 암호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암호가 있어서 좀 괜찮지. 도마뱀 더 잡아야 된다. 도마뱀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대한 도마뱀을 이용해야 돼. 도마뱀이 원래 이렇게 없었나? 그러니까 이게 패치가 돼가지고 그래도 포레스트 개발자가 꽤 많이 해놨네. 버그가 꽤 예. 많이 없어졌어. 버그 패치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생존도 좀 어려워졌네. 버그 패치를 많이 했네 얘가. 야, 이 새끼 욕을 존나 들어쳐먹더니 이제야 정신을 찾아놨나? 홍방장님의 그 아이킬류를 들은 것 같습니다. 역시 내가 메일 하나 보냈거든. 아이킬류라고. 이거 진짜 이 개발자는 진짜 이 나쁜 새끼야. FBI에서 수사 나가야 돼. 돈은 있는데도 다 쳐먹고. 사슴 못 잡아. 아, 어떻게 토끼 한 마리를. 야, 토끼는 진짜 잡기 힘들다. 아까 그 너구리는 거의 뭐 그렇고. 야, 큰일 났다. 내 향한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어. 우리가 지금 건설하는 쪽 바로 옆집이 네. 원주민 집이야. 원주민 아예 마을이야. 존나 큰 마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사촌이야. 그러니까 아예 얘네들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방벽을 크게 세워야 될것 같아. 아이고.
방벽을 넓고 크게. 몇 평 정도 예상? 예를 들어서 한 200평 정도? 내가 일단 방벽 설계를 해놓을 테니까. 아, 그 전에 일단 먹을 거 좀 먹고. 이제 토끼 좀 사냥하고 있습니다. 리젠 지역을 아예 피해서 왔더니 이제 아예 옆에 마을이 있네. 그것도 막 되게 큰 마을이라서 저기 괜히 또 손댔다가는 한 5만 8만 명 진짜 그냥 막 다 기어 나온다. 쟤네 인공지능이 또 이번에 패치돼서 좋아졌어. 토끼 요 녀석, 귀여운 녀석. 야, 토끼 딱 잡잖아? 예. 그럼 네가 먹지 말고 나한테 넘겨라. 예. 야. 예. 이거 네 다리야? 어떤 너 혹시 이거 떨어지다 죽은 적 있냐?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이 다리는 도대체 누구 다리야? 우리 관측소에 누구 다리가 잘려있다. 처음 듣는... 우리 불 피웠던데 어디있지? 야, 너 불 피웠던 거 없앴어? 아니요, 안 없앴습니다. 아, 불이 있네. 꺼진 거 같습니다.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자, 이제 구워 먹어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아사할 뻔했어. 도마뱀 수를 너무 줄여놨다. 그럼 이거 도대체 누가 죽...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너 이거 관측소 예. 어떻게 올라갔니? 그 로프 보시면서 막 2키 막 누르시면은 어쩌다가 올라가지. 어쩌다가 올라간다고? 아니 그럼 이거 왜 지었어? 아니 아니 아 이게 지금 아이 그거 어찌 이트가 떠야 되는데 됐다. 아 이제 완벽히 착군. 올라가는 것도 확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방벽을 지금부터 어떻게 짓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짓는지를 내가 그 방벽을 내가 쳐놓게 하얀색으로. 알겠습니다. 그 이제 식량 조달하고 금방 가겠습니다. 야, 너 토끼 한 마리 죽여놓고 나 먹게 좀 도와달라니까. 네가 죽이고 내가 먹고 어때? 한 마리도 못 죽였습니다. 아이들이 빨라가지고. 이 비행기를 기점이네. 그래서 여기다 방벽을 짓도록 하자. 좋아. 예, 알겠습니다. 방벽을 내가 만든 방벽대로 만들면 돼. 예, 알겠습니다. 창문 있는 방벽. 아니야. 홍목장님 어패류 좋아하십니까? 어패류? 어패류 좋아하십니까? 내가 원래 정말 그런 거 젤루 다 좋아해. 제가 금방 잡아가겠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 만들었다. 이건 쓰레기통 넣고 창문 있는 걸로 로테이트로 돌리고 이걸 이제 방벽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난 욕심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이쪽 위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움직임이 아주 잉어킹 수준이구만. 자, 이쪽으로 해서 자 붙이고 이거 이제 야 이거 방벽하면 지난번보다 더 커지겠는데 방벽이? 지난번 그 저번에 같이 했던 그만큼인가요? 아 그거보단 더 커질 것 같아. 일단 옛날이랑 내가 좀 스케일이 좀 틀려졌잖아. 저 그것도 3시간 걸렸지 않습니다. 아 3시간밖에 안 걸렸어? 3시간밖에 아닌 것 같아. 자 방벽을 일단은 이제 안에서 밖을 볼 수 있게. 홍부경님. 조심하십시오. 뭐? 저 지금 3cm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죽었습니다. 어차피 다시 살아날 거 아니야. 이 게임은 마리오랑 똑같은 게임이야. 죽어도 살아나지. 황당해. 3cm라니. 세상이 힘들어 죽고 싶어도 자살을 하고 싶어도 무조건 살아나. 아니 근데 3cm 이거. 이거 왠지 약간 방벽이 파묻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뭐 깔맞춤이 중요한 거니까. 자꾸 이렇게 지하로 간다 무슨 싱크홀처럼. 이거 나중에는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겠는데? 문이 없냐고? 아 문은 좋은 질문입니다. 예, 문은 지금 이제 만들 겁니다. 이거 지금 점점 이렇게 빠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단을 올려줍니다. 예,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상당히 안 좋아지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문이 아니라 이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한 이쯤에 이걸 놓는 거야. 이렇게 되면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좀 이상하다. 깔맞춤이 정확히 돼야 돼. 옆에서 딱 봤을 때
누가 봐.